내가 대학생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어. 나는 그 애가 너무 거부였지. 그래서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. 그 애 앞에만 있으면 내가 너무 못나 보였거든. 그날도 한숨을 쉬며 도서관을 가고 있었어. 그날따라 지평선에 걸린 다리 그 애처럼 유난히 커 보이는 거야. 왜 그런 날 있잖아. 다리 정말 엄청나게 클 때 너도 본 적 있지? 그런데 공부를 끝내고 나왔을 때 머리 위에 뜬 다리 작아진 거야. 그래서 생각했지. 아, 다리 멀어졌구나. 그 애도 멀어지면 작아 보이겠지? 그런데 이것은 틀렸어. 그날 다른 지구와 계속 같은 거리에 있었거든.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먼 배경과 가까운 배경에 있을 때 우리는 먼 배경의 물체를 더 크게 생각해. 만약 멀리 있는데 화면에서 같은 크기라면 실제로는 더 크단 얘기잖아. 이것을 혼조착시라고 하지. 우리는 우주를 이렇게 뒤집힌 밥그릇처럼 생각하거든. 지평선을 천정보다 4배 정도 멀다고 느끼지. 그래서 지평선의 달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야. 난 용기가 생겼어.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 때문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. 그래서 고백했지. 그리고 궁금해? 구독하면 알려줄게.